현재 시각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9시 반 정도인데, 오늘은 일정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좀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볍게 요 미니 카메라로 이제 브이로그를 담아볼 예정이고, Satisfy Running 요거 하나 샀습니다. 구멍이 되게 많이 나 있고, 오늘 스타일링의 포인트는 뭐냐? 티셔츠와 팬츠 사이에 어떤 그 연결책이 한명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가 되게 큰 느낌? 신경을 조금 더 쓰고 만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훨씬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양말은 저희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신 JW 앤더슨을 신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더운 날씨랑 좀 어울리잖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착장에 유심하게 딱 네. 나시에 진짜 아는 나시인데 아니 생각도 든 거는 이 부분을 가리려면 그러니까 스티치를 지금 이렇게 봉제가 되는데 안쪽으로 봉제 안쪽으로 네. 아, 스티치가 안 나오게 여기처럼 네, 이렇게 봉제를 여기를 해도 방법 그게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있을 것 같긴 한데 하긴 스트랩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이렇게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손으로 들어도 딱히 안 끌려서 딱 적당해요. 그러면 제가 근데 팔이 짧게 폈는데 딱 맞는 손. 뭔가 좋은 것 같아. 좀만 더 배무새를 만지면 알맞게 생겼어. 가방 메고 있는 부산이 같은 거안 찍고 번갈았어요. 옆에서만 찍었어. 맞아요. 또 계속 디벨롭해 나가면 되고. 최고다. 최고의 거야. 폭발이. 아니, 폭지 미쳤어. 이거보다 더 더워지면 어떡하지? 더 더워지겠죠. 이제 시작이죠. 아. 네. 이제 시작이죠. 지금 몇 시죠? 지금 이게 59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9 정도 나올 것 같아서 60. 58, 9가 리미트긴 한데 근데 아우터 기준이긴 해서 사실 58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워싱을 돌린다 쳐도 이제 광택을 죽여도 핏이 흐르고 쌓이는 느낌이잖아요. 엄청. 그래서 사실 약간 우아 그니까 우아할 것 같은데. 그 우아한 느낌 말고 다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우아까지 안 가고 세련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 좀더 투박했으면 좋겠어요. 우아까지만 안 여러분, 저희 무송가입니다. 저희 홍또기님이 저랑 진한님 팟캐스트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재밌을까요? 재밌겠죠? 의송? 네. 어우송. 오송 옆에 육송. 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멋있긴 하다 확실히. 근데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새롭고 좁은 게. 얘로 바로 보죠. 근데 얘가 그래? 그래도 될것 같은데 저는. 아니면 저희가 두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같은 가공을 하는데. 근데 진짜 종류 많다. 이게 또 고급에서 다 다르게 할수 있어요. 디자인 하나 진짜요? 고르면. 33이 될것 같아요. 허벅지는 so 90. 그레이가. 그레이가. 그 그림이 이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요. 좋아요. 이 그림이. 저 오늘 컨텐츠 오히려 올라가는데. 이거보다 이게 이제 스타일링 하기에는 더 용이한 용이하잖아요. 아우터 같이 안에 있고. 아 후드 너무 잘 나와서 사실 원단만 이거 버건디 원단만 있었어요. 2001. 특별하네. 2001이죠. 당신이 중요성을 알아? 근데 먹고 오라고 하긴 하던데 아이 그럼 밥 먹어야죠. 먹어야지. 아 그래? 예. 근데 아니죠. 혹시 내일이 2001이긴 해? 아 뭐야? 아 1999년. 방금 존나 시트콤 같다. 근데 다 했어. 와 뭐야. 오. 여기 바코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거 찍으면 노래 나온다는데? 찍으면은 그 저희 구독자가 많이 줬어. 아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검색하기 해서 네. 카메라 누르고 요거를 딱 누르면은 오, 진짜 플레이리스트가 나오는데 제가 아직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플레이리스트 공유를 할수 있어서 이 카메라 초점이 계속 뒤에 계신 여자분한테 잡히는 아 그래요? 하이퍼팝이라는 플레이리스트가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류의 음악을 하이퍼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플레이리스트 통해서 참 많은 이제 또 그 아티스트를 소개받았는데 뭐 에이지쿠, 뭐 데니엘 할, 뭐 이런 프로듀서들을 알게 됐고 오늘은 저희 브로큰 엄브렐라 재팬 티셔츠 입었고요. 오랜만에 밑에 이제 마리아노 3D
이 플랫톤 데님 팬츠에다가 마리아노 메리제인 슈즈 신었어요. 가방은 나이스니스 백. 약간 너무 블루 레드 느낌이라 좀 그렇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일정은 여러분들, 제가 최초로 인스타그램 광고를 받아가지고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어울리죠? 이 티셔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요즘 또 이제 무심함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뉴욕 바이브 페인팅 티셔츠 그리고 팬츠도 완전 여름 소재야. 근데 이거 떼고 찍어야 되나? 근데 너무 마음에 드네 이거. 지금 사면 할인도 해주신대요. 아 약간 고민되는 시점.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저희 제주도 가는데 유튜버들끼리 7월에 이거 입고 가면 딱일 것 같잖아. 너무 귀엽다 진짜로. 이번 역은 오송입니다. 사실 처음 와봐요.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요? 와 공기 좋다. 근데 뭔가 여행 온 느낌이다. 이렇게 기차 타고 내리니까. 나와바리 맞아요? 아 뭐 먹을래요? 아니 먹었어. 엄청 친절하다 근데. 아니 니 말고 형님. 아 이거 먹을래? 아니 같이 먹었어. 괜찮아요. 입고 있으면 되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 이게 제 라이프 스타일. 미쳤어요? 원래 제 라이프 스타일인데. 여성분한테만 좀. 원래 이러죠. 태피도 아니야? 공부해 좀! 이런 거 좀. 나 학교에서 다 배웠어. 컨셉 지독하다. 공부 좀 하세요 형님 이런 거 좀. 이게 원리 따져서 어디다 쓸 건데요 그래서. 아니 구독자들한테 설명을 해줘 형님. 그런 거 설명 안 하잖아. 쇼츠 보니까 맨날 빨개 벗고 있을 때 막. 이제, 아니 이런 거 왜 보는 이제 거야 하려고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죠 형. 왜 이렇게 편을 보십니까 사람이. 제발 안 어울리는 노래 좀 꺼주세요 일단. 저 듣기 싫으니까. 오크웨어. 작업복. 오크웨어 진짜 작업복이야. 왜 이런 게 나왔냐. 아니 딱 봐봐 쓰리피스 슈트 처음 보는구만. 1939년대 이게 나왔단 말이야. 저 봤어 여러분. 패션가사 명언동 홍독입니다. 저 오늘은 아 패션계 거장 패션계 미닷손 패트워라면 빼놓을 수 없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하오 진아님과 김건모 김블랙님이시나 반갑습니다.